friends, welcome back. It is time to twice week. We are finishing where we left off. If you didn't see the first three episodes, I will link them somewhere. I have to figure out how to link things in like the little I or whatever. I don't know how to do that. I will see if I can figure it out today. But let's go ahead and get going. Episodes 4 through 6.다음에 이제 진짜 그림 그리는 수업인데요. 네, 제 시어를 듣고 1분 안에 그림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머리. 관찰력이 좋네요. 잘 그리면 3개씩이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와. 제와피. 제와피. 네, 모두. 시작! 이거랑. 아, 많이 생각난다, 뭐가. 아니, 다 미소를 띄면서 그리고 있어. 이거 안 나간다. 끝! 했어요. 했어요? 우와, 친구. 네, 이제 이거는 피디님이 항상 와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희에게. What does he teach you about wine? 피디님의 또 표정들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됐어요, 우와, 친구. 저요. 네, 저희 친구. 뭔지 아시죠? 오, 잘 알겠어. 우와. 오. 오. Oh, is it that? 잘했다. 나도 눈썹 봐. 약간 이 포즈. Is that that famous photo? 네, 미나 친구. Simple. 진짜 이 로고가 생각나. The logo. 간결하군요. 저는 아무래도 JYP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비닐. Oh, the plastic pants.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저는 잘 그리진 못했지만 딱 봐도 우리가 아는 저 물. 아~ 네, 피님이 맨날 가지고 다니시는 핑크색 물이랑 녹음실에 있는 거. 네. 야, 이건 우리만 아는 거지. 아니, 제 머릿속에는 이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피님의 인자한 미소와요. 피아노. 또 피님 항상 들고 다니는 그 건반 피아노 있잖아요. 그거랑 또 아유, 지금 그거 조금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피디님의 가장 최신곡인 Fever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그렸네. 그거 같아요. 그 저 머리가 그 검정고무신. 나도 그 생각했어. 네, 저는 JYP 듣자마자 옛날 사진이었지만 최근에 우리 멤버들이 커버했던 그 남친 자리 생각이 나요. 이게 바다 아니에요? 바다 아니에요? 잘했네요. 네. 아, 이거 너무 다 잘했다. That traumatizing photo. 이거죠. 네. 솔직히 이거지. 솔직히 비밀바지지. 이거는 포즈까지 제안했다. 피디님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그리는 거잖아. The pants are a pretty good one. 맨날 받는 거 받고. 이건 하나씩 다 주고 싶어요. 하나씩 다 주고. 감사합니다. Everyone gets one for making fun of the boss. 안 돼요. 네. 저 왜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요. 많이 주세요. One sticker. 사진이 없어. 띄워주세요. 그쵸, 뭔가.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친구들이 자신감도 얻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네 저만의 비법입니다. 자, 다음은 신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싶은 거? 와, 진짜 어렵다. 잠시만요. 이거 좀 생각해야 돼. That'll make everybody hungry.
그럼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8, 7, 5, 6, 5, 4, 2, 1, 시작! 전 10초 만에 다 그렸습니다. 아,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야, 뭐 나랑 똑같잖아. 우리 아야 군다도 이거 계속 하겠어. 기다려. 이건 좀 어려 걸려. 끝. 자, 먼저 할 사람. 저요. 네. 저는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딱 한 가지 떠올랐는데요. This is so coloring. 당 떨어져서. 아파트예요? It's a bar of chocolate. 아파트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애정하고 사랑하는. Does look a little bit more like an apartment. 초콜릿. 네. 누가 봐도 초콜릿 같지 않나요? 아파트 같네. 네, 잘했어요. 저는요,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딱 생각이 난 게 배달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고 저도 있습니다. 스마트. 저요? 네. 저는 바로 모모 책상에 있는 잘 그렸다. 겹쳤어. 잘 그렸다. 저는 초밥.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시미. 한미 커스트. 진짜. 그렇죠. 진짜. 진짜 맛있어. 어, 아티스트. 상큼을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조금 상큼한. 사연해봤습니다. 저 모모 친구 아닌가요? 저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너를 그렸어. 복숭아. 나 마음에 들어. 그치? 이렇게 그렸습니다. 괜찮네요. 모모 엄청 많이 그린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자유명을 썼습니다. 열심히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호구, 고기, 아보카도, 계란밥, 식사면, 아이스크림, 불징어, 안 매운맛. The amount 어플이에요. Of love Momo has for food is just like, is she me? Is she me? And it's been this way since like debut days, because I was literally just talking about this before I started this. I was recording Elegant Private Life episode 7 for my Patreon channel. And what did she do? I can't remember. Was it episode 7? They're talking about like dating and like their ideal date, and she said anything with food, and I'm like, real.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머리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심으로 잘해야 돼, 맞아. 노란색부터 준비해. 아, 맞네. 오. 자, 보면 안 돼요, 선생님. 자, 시작!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진짜 좋은 것 같아. 집중, 집중. 끝. 자, 빨빨 사람. 아, 어렵네. 근데 선채연 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요. 침대 위에 있었던 조명도 보였어요. 여기 있는 인형들도 그려봤습니다. 야, 스테이너스. 잘 그렸네요. 그렸죠. 귀엽습니다. 네. 다 먹고 있네요. 저는 손채영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뻔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작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방.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정말 잘 못 그리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Get that drink. 그려봤어요. 딸기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을 생각해서 얼굴은 딸기고요. 악세사리를 좋아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귀걸이를 했고 호피 무늬 옷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호피 무늬 자켓을 입고 이것은 선생님의 금손입니다. 어, 이거 같아요. 너무 연애가 잘했다. 금손. 아, 좋아해.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고마워요. 금손 마음에 드네요. 나연 친구가 아주 금손. It's unique. Oh, somebody's taking photos in the back. 아무래도 저의 숨겨져 있던 창의력과 그런 그림 실력을 발견해 주신 채영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좀 창의력이 풍부해서 상장 받은 것도 응용을 해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전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좋아요. 저요. She has so many stickers. 저는 아까 선생님을 한번 그렸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래서 똑같이 그리기는 좀 뭐해가지고 선생님의 이름을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우선은 디테일하게 선생님의 직각 right, 어깨에 그리고 손, 채, 영, 입술은 선생님의 입술로 했고요. 그리고 손에는 포인트로 딸기 네일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또 있어요. 선생님이 같은 손가락, 같은 네일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맨날 손가락만 다르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세 보면 아, 다 달라요. 아, see, she pays attention to the details. 스티커만 달라고 다해요. 아니에요. 너무 잘 보이네요. 아니, 이게 나야. There is no nose. 이거 그 네. 일단 어깨를 살려봤고요. 어, 네. 그리고 저 목이 없잖아. 채영이 목이 긴데. 그니까. 야 채영이 콧대 얼마나 예쁜데. 개성 있게. 목이 없어요. 채영이 목이 얼마나 긴데. 뭐야? 이게 콧대 이게... 얼마나 예쁜데. 이게. 네. No explanation needed. 우주인가요? 아, 네? 이거 딸기인데요. 아, 딸기예요? 네. 딸기 헬멧? 딸기야.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야. Strawberry in a strawberry. 아~ Choose strawberry 네. in a strawberry on a strawberry. 나름 잘 그렸다고 생각해. You did.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는... 토마토다, 토마토. 토마토 그렸어요. 토마토다. 아니에요. 금방 있어. 삶의 지금 머리 하고 캐릭터 있을 것 같아 이런 캐릭터 진짜 토마토다 아니 뭔가 이제 We're all going strawberry themed or should I say tomato? 딸기 공주 이게 사랑스러운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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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네. 아 이거 두 개 감이죠 스티커. 이건 이름표 감이죠 선생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로 창의적인 게 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난 채영이의 모든 모습을 다 기억해. 일단 이거는 선생님 금손이 마음에 들었고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나 손 그렸는데. 선생님 여기 반쪽용 반쪽만. 반쪽. 가수는 잘 안돼. I guess not. 네, 여러분 잘했어요. 배고파. 이렇게 해서 오늘 2교시 미술 too, 시간은 마쳤는데 오늘 수업 어땠나요? It's amazing. 재밌었어요. Very fun. 생각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많고 해서 선생님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만들기 수업처럼 재밌는 수업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부반장이 인사해 볼까요? 잘
샷 경례. 선생님께 견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t was cute.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가세요. 생각보다 그림 잘 그리네. 누나 근데 잘 그리는 거. 나도 잘 그려. 나도 잘 그린 것 같은데. 아 힘드네. 학생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그림도 되게 창의적이게 그려줘서 너무너무 선생님으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잘 그려가지고 다 God, those are some really big glasses. 기억에 남았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스티커를 많이 준 채연 선생님이니까. 근데 나연 선생님이 제일 이뻤어요. 오. 글쎄요. 저는 그 국어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서 I agree. 좋은 선생님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She very much was. 다이어트 중이라 입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자는 되게 열심히 드시는 것 같던데요? 진짜요? 아닌데. 편식? 솔직히 우리 반 애들은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나 편식 심한데. 재래요. 날치알 주먹밥이야. 급식은 당연히 고기죠. 그리고 디저트? 아 주먹 누가 왜 근데 안 지웠어? 디저트. 내가 지울게 그냥. 아연 반장님. 네. 우리 밥 먹는 시간이니까 반장이랑 부반장이 밥 나눠줄게요. 그러면. 우리 먼저 손 소독부터 할까요? 좋아요. 잘 썼어요. 맛있겠네. 우와! 계란물이 치즈도 있어. 어? 이거 사나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 미역국도 있어. 난 일단 이 계란말이 정말 먹고 싶어. 계란말이 좋아하니까 세 개. 김치? Is that the 김치 I see right over there? 우리 책상도 좀 옮길 걸 그랬나? 아, 책상 원래 붙여서 먹어야 되는데. 나이스 아이디어. 나는 소식하는 여자니까. 아, 이거. 스톱! 나연! Eat as much as you want! 진짜 붙여 먹는 거야. 뭔지 알아? 나 숟가락 놓고 나 혼자 먹을게. I'm not going to go into like... 계란말이 진짜 맛있어. K-pop idols and diets because that's a whole rabbit hole, you know? Yes. Just no. There are ways to eat healthy, be healthy, and still feed your body. Stop 하세요. 옛날엔 급식 제일 먼저 받으려고 막 뛰어갔는데 그, 맞아, 나 그러다가 안경 잃어버렸어. 아니, 더 있어봐. 떨어져서 뛰어가다. And K-pop idols who are indeed very much busy all the time, you know, athletic, should be fueling their body with fuel, essentially food. So. 아니 맨날 3분당, 2분당, 1분당 막 이러는 거야. 하겠습니다. 여기 맛있다. 아 여기 학교 맛집인 거. 갑자기 요새 급식들 사진 보면 막 랍스터. 그래 후식 Shut up. 있는 거 아니야. I've never had lobster in my school lunch on ever. 후식도 있어? 학교에서 준비해 준 거야? 응. 신기했어.
계란말이 진짜 맛있어. 나는 그치? 학교에서 여행 같은 거 가잖아. 못 가지 않나? Yeah, school trip. 그러니까. Did I do school trips? 아닌가? 제일 기억에 남네. Not really. 배고파. 맛있다, 계란말이. 계란말이 더 먹어도 되나? There you go. 소식 맛있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계란말이요. 나는 소식하는 여자니까. 아, 계란말이 5개밖에 안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이렇게 먹는 건 편한 것 같아. 응? 그치, 이거. 진짜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생활했을까? 막 아침부터 가가지고 집에 가면 5시 막 이러잖아. 맞아. 고맙고? 저 계란말이 너무 맛있네. 맞아. 계란말이 진짜 난 미역국.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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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나 초등학교 때는 남기면 안 됐었던 것 같아. 맞아. 너무 힘들었어. 나 어미 나오는 날이 진짜 싫어. Interesting. 나 그래서 맨날 진짜 억지로 먹다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나도 그랬어. 아,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옆에서 나 혼자 먹고 있어. 응, 나 맨날 그랬어. 그래서 수저통에 싸갔어. 못 먹는 반찬. 아, 그런 애도 있었어. 나 근데 우유 먹기 싫어했어. 그래서 제티 타 먹었지. 맞아. 학교 앞에 그런 문구점 치즈 팔았어. 치즈에 그거. 아, 아니. 빨면은 나오는 거. 아니야. 빨 때. 나는 우유 당번일 때 맨날 milk never bothered me. 그거 생각나. 그거 안 했어? 그 우유 가게 재활용된 숫자 적혀 있잖아. 나이. 어? 맞아요. 맞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날만. 했지. 맞아. 우리는 그 우유 깍 밑면에 번호 순대로 가져갔는데 1, 2, 3번 순서대로 번호대로 있으니까 다 그거야? 변에다가 이렇게 있는 뚜껑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뚜껑이었는 거야? 아니 그냥 우유 꽉 그래요? 종이로 돼 있는 그냥 이렇게 오는 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막 바나나 우유 나오고 그러더라 진짜? 와 대박이다. 못 먹겠는데 그때 There aren't banana and milk either 맛있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그 계란말이가 맛있었어요. I need to try these eggs. 그림 그림. 아 배불러. 계란말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어, 나도 매점? 사러 갈래요? 아이스크림 sounds fabulous. 그러면은 I have to go to the store later, maybe I'll... 너무 맛있었어요. 전 미역국이 너무 맛있었어요. 전 원래 국을 좋아해서 그냥 밥 말아 먹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동글게 앉아서 먹으니까 좋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I'm a soup eater too. I could eat soup any time of the year, even when it's hot. 숟가락 여기. But I can't do that with coffee, actually. What are we doing, Diane? I'm not a hot coffee drinker when it's hot outside. 들켰다. I do.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미역국이랑 오징어.
내일은 양식. 내일?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면은 콘치즈. 콘치즈. 선생님들이랑 친해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전 제 사진의 그림에 감탄 중이었습니다. 너무 잘 그렸어. 이게 호피예요. I like your strawberry tan. 호피 아시죠? 섹시 호피. 데뷔 굿나잇. 잘 자요. 넌 저에게 주는 상인이. 아 맞아요. 아니요, 저 특별히 받은 거예요 이거. 브랜드 이름은 부부요. 예, 약간 가을 느낌으로. 예, 가을 컬렉션. 어때요? 이 부츠 땀이 난 땀 난 사람. 땀이 나요? 땀이 난다. 내 등줄기에. 네 그림을 보니까 땀이 나. 부에 이제 오 괜찮은데요? 이게 그 그 브랜드. 데뷔 굿나잇. 잘 자요. Sleep when you can. 근데 이제 스티커를 많이 못 모은 것 같던데. 네. 제일 못 모은 게 글씨 묻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바빠서 괜찮겠는데. 해야죠. 쿨하게. 체육. 언니 체육. I want CPE. I want CPE too. 장애물 릴레이 같은 거. 제 꿈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면은 그 실내에서 하는 그 체조인데 기계 체조. 하고 싶어요. 자유 시간. 좀 다른 친구들이랑 쓰다 돌고 그렇게 좀 친해지고. Stop! Why she so cute? 음악도 배워보고 싶어요. Didn't think about music class. 음악도. 음악? 데뷔 굿나잇. 잘 자요. 안 돼, 내 쉬는 안 시간. 안 돼. 밥 먹고 나서 참는 게 제일 힘들어. 한 교시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윤세!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었어? 네. 선생님, 디즈니 공주 같아요. 선생님, 근데 네? 왜 옷이 바뀌었어요? 안녕. 네. 원래 아침이랑 점심은 다른 옷을 입고. 깔끔한 옷. What an impressive teacher. 연애하려고 노력한 거 티나요. 공주 같아요. 자, 반장! 네. 인사합시다. 전체 차려! 선생님께 인사! 원인아미니아!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다들 1교시, 2교시 수업은 잘 들었어? 네! 이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우리 반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물어볼 거니까 앞으로도 수업 태도 잘 신경 쓰고요. 네! 자, 이번 시간 어떤 시간이다? 음악 시간! 선생님과 함께 자는 시간! 좋아요. 도레미! 자, 오늘 음악 시간에는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노래가 뭘까요? 요가! 오, 뭐하니? 벌점! 수업 시간에 딴짓해요! 아! 내 오늘 옷이 어떤 것 같아? 블랙! 마녀 같아요, 마녀! The difference between princess and a witch. 내가 오늘 올블랙으로 입은 이유가 있지. 바로 나는 벌점 요정이 될 거야. 요정? 요정? 벌점? 너무해. 자, 아무튼 그래서 자, 내 질문 기억하는 사람? 대신에 학교에 제일 중요한 노래. Your song, yeah. That's okay. I even forgot it. 가자. 나는 이번에는 직접 우리가 곡을 만들어 보는 시간. You make a song? 할 거예요. 내가 한번 그거 시간에 아무래도
제가 좀 그쪽에 소질이 좀 있다 보니까 musically declined. 국어 시간에 교훈을 만들었다는 자 이렇게 교훈도 있으니까 당연히 음악 시간에 교과도 있어야겠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다들 자신 있어요? 아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천재 있어요. 싱어송라이터. 제가 좀 그쪽이 재능이. 이제 우리가 곡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멜로디도 짤 생각이니? 네. 어, 완전 천재. 그러면 너희들끼리 조금 자율적으로 한번 해볼까? 네. 아, 언니요. 그래. 우리 약간 좀. 약간 좀 추억을,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약간 난 좀 나레이션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치? 어, 선생님은 벌점을 많이 주셨어. 이런 거. 그럼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을게. 네.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다른 학교랑 좀 차별되게 랩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애드립도요. 바이브레이션이 좀 고음이요, 고음. 바이브레이션 잘들이 간지나는 바이브레이션 레이. Oh my god, I've seen that in a compilation video. 선생님 피처링 있어야지. 아니요. Obviously she did the vibration part earlier, but I recently just saw it in a compilation video too. 약간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 준비를 해왔어. 기대되나? 있는 노래 기대돼요. 가사를 붙이는 거 선생님이 맞아요. 준비해 주신 거라면 뭐든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혹시 트와이스랑 제일 먼저 맞췄거든. 진짜 많아 이제. 됐어. 자. 감사합니다. 나 빼고 다 주시는 거야 선생님. 자, 제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노래 다 같이 불러볼 수 있겠지? 네. 시작.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곡의 후보를 받아 봅시다. 네. 아. 수록곡. User Melody. 뭐가 있지? 옥시즌. 저는 그 박진영 님의 트와이스 고 안에서 우리 공부를 우정을 키웠지. 곡식도 먹고 정말 배부르게 살았지. 아, 발라드도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JYP 얘기가 나왔으니까 1번 학교 뒤에서 학교 뒤에서 너무 짜증나죠 음침하다 학교 뒤에서 학교 뒤에서 어 뭐 네 저는 그냥 뭐 1등 안 해도 이런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어, 1등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등이에요 I want to tell anyone. 3번. 어머님이 누구야? 어... 괜찮다. 선생님이 누구야? 조태 하나? 어? 좋대 하나. 또 뭐 있지? 하고 싶은 노래. 피버. 피버 일단 써볼까요? 투바. 투바. 학교 안에서도 한번 하자. 투바. 학교 안에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까? 1번부터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어 제목은 꽂히는 게 있는데 그 멜로디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학교 뒤에서 좀 아련해. 어. 학교 뒤에서 대낮에한 수업을 지금 왔어. 나 2번 마음에 들어. 저는 4번이요. 신날 것 같아요. 저도요. 골대. 신날 것 같아요. 저도요. 골대. 오케이. 투표. 또 그러면 3번 마음에 드는 사람. 투버. 그게 투버. 제일 잘 하고 잘 하. 자, 손 들어 주세요. 3번. 세미나를 봐. 성적을 그러면 두 명? 세 명? 그럼 피버로 갈까요? 투버로 갈까요? 네, 투버. 네. 투버, 네. 오케이. 투버. 좋아요, 투버. 네가 날 바라볼 때 눈과 눈이 맞을 때 날아올라 오케이, 투버. 여기 아저씨도 다 알아요. 그래요? 제일 마지막인가요? 아 진짜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choose a guy like. 지든 짜요. Although I wouldn't be surprised if Momo was right there with her. 시간에 교과도 있어야겠지?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천재 있어요. 아, 생각보다. 제가 좀 그쪽이 좋다. 제 능이. 학교 뒤에서? 학교 뒤에서. 자, 대낮에한 수업이요. 피버. 투버. 투버. 학교 안에서도 한번 하자. 투버. 학교 안에서. 또 그러면 3번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게 제일 잘 할 것 같아. 세미나니까. 투버로 갈까요? 네, 투버. 네. 오케이. 투버. 좋아요, 투버. 오케이, 투버. 아, 옆집 아저씨도 다 알아요. 옆반 친구도 다 알아요. 옆반 친구도 다 알아요. 처음에 뭐지? 세미 날 바라볼 때. 세미 날 바라볼 때? And the teacher looks at me. 바라볼 때. 투버. 눈과 눈이 마실 때. 세미날 바라볼 때 뭔가 몸이 닿을 때잖아. 눈과 눈이 맞을 때. 눈과 눈이 맞을 때. 눈과 눈이 맞을 때 상점 올라. 눈 마주치면 벌점 받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러면 벌점 올라로 할까요? 네. 벌점 올라. 옆집. 옆집 친구. 위층 선배. 위층 선배님도. 위층 선생님도 다. 아, 선배님. 위층 선배님도 다. 교장자. 교장 선생님도 다. 아. 교장? 위층 선배님도 다 알아. 위층 선배님도 다 알아? 아니, 밑층 후배님도 다 알아. Oh, I know this would be so much better for if I finally, yeah, like, studied Korean. 생소해요. 좋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시시시. 'Cause I bet the rhyming's on point. 세미날 바라볼 때 두어 눈과 눈이 맞을 때 벌점 올라 위층 후배님도 다 알아. 두어 여기도 있나? 좋아요. 그 다음 가사가 원래 뭐지? 뭔가 몸이 닿을 때 뭔가 아부했을 때 뭐더라? 그럴 때 상점 올라 미술이 닿을 때. Yeah, let's not meet any lips of the teachers, yeah? Ugh. The lyrics of that song, though, JYP. 내 입술이 말할 때, 선생님 이쁘다 했을 때 상점 올라 어, 괜찮아 내 입술이 뭐라고? 말할 때 쌤 이쁘다 했을 때 삼촌 여기서 그거 하면 되겠다. 그 교장 선생님도 다 알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1, 2, 3, 4 세미날 바라볼 때 두고 눈과 눈이 맞을 때 벌점 올라 위층 후배님도 다 알아. 네 입술이 말할 때 예쁘다 했을 때 상점 올라 교장 선생님
You did. 두둥구 짜요. 좋아요. 어, 완성! 다들 아주 센스가 넘치는구만.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Be proud as a music teacher. 센스 있게 잘 만들어줘서 아주 마음에 드는 교과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주 제목 센스가 너무 좋았었고요. 또 임나연 학생도 아주 힘을 쓰지 않았나. 와우!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쌤이 날 바라볼 때 누가 눈이 닿을 때 닿아 올라 닿아 올라 우리 선배님도 다 알아 네 입술이 말할 때 쌤이 Lean on the back 다들 노래도 너무 잘했고 했으니까 오늘은 음악 수업 이만 마치는 걸로. Music class was short. 인사. 인사. 차렷. 차렷. 인사. Oh, do you see how cute? 감사합니다. Gio is like nodding to her like you can do it. 자, 이제 오늘 하루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오늘 또 음악 선생님이랑 교과도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네. 교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다들 개학 첫날이라 정신이 다들 없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상점원이. 상점? 상점 몰라. 네. 오늘 상점 한번 몇 장씩 모았는지. 선생님 근데 저 할 말 있어요. 네. 저는 1교시 때 선생님 심부름 하느라 수업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지효 친구가 조퇴했거든요. 그래서 지효가 받은 상점을 반반 나눠줄게. 반으로 나눠줄게요. 엥?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다. She has a gun. 우리 상점에 약간 보너스 게임을 몇 개 해볼까? 네. 좋아요. 원래 특색 있게 가능해요.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뻔한 학교 생활은 싫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네. 우리 반 학생들이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바로 제가 초성을 말하면 그 초성에 맞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을 한 문제당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제가 1점씩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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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써주면 안 돼요? 간발에? 두 글자입니다. 누가 맞춰야 돼요? 기쁨. 기분. 어? 아, 잠깐만. 막았다. 네. 지민 먼저. 좋아해. 이거 말했어요. 말하면 안 되는데. Oh, you know how to talk. 설마 고백? 맞아. 아, 나도 그 Oh, that is one of their basic dance moves. One of the JYP basic dance moves. The body roll. Kongbo. 맞아? 네, 미나. 가방? 가방. 오케이. 아. 나. Like cheers? You're not allowed to do that. Remove a sticker. Gombe는 이제 집에서 부모님께서 술 좋아하셔가지고 원래 어른들한테 그런 걸 배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보 정답. 오케이. 나연 맞춘 사람은 없어요. 맞춘 사람은 없어요. 맞춘 사람 없어요. Give Chewy a sticker. 가봐. 거봐.
뭐야? 맞춘 사람께 상금 드립니다. 상금 누가 주는 거야? 이거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 고발, 고발, 고발. 어, 나. 아. 이거 못 맞춘 거 같아. 좋아요. 네. 어. 뭐야? 어. She's doing CPR. 뭐야? 모르겠는데? 심장 막.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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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뭐였어? 김밥 나야 아니요 이번엔 바꾸겠어요 단어 오케이 아~ 너무 생각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 아 다현 다현 우용 정답 오케이. 우용 감사합니다 자야 쯔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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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쯔위야? 저요 맘에 드는 게 Give it to you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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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deserved too. 제가 아, 나 이상한 거 말하고 있지. 자, 3일띠 그런 거 뭐야? 뭐야? 진짜 뭔지 모르겠어. 뭐야? 모르겠어. 저금. And weird. 자요? 뭐 이거 자요예요, 자요. 자요. 발자, 발자, 발자. 마지막 세 글자 한다. 오케이. I'm going after Momo. 다현, 다현. 잠깐만. 아, 리우. 다현. 네. 간발해? 정답. 아니잖아. 볼자. 네, 이거 잘 맞추셔야 돼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외국분들. 거, 거래봐. 거래봐? 저요, 저요. 네. 이거 좀 길어요, 스토리가. 운전하고 가서. 어, 어디야? She gets stickers for guessing. 가리비? 어. 그거를 이렇게. 이런 긴 스토리 아 마음에 들었어. 맞아. 맞아. 이 스토리성. 두 개, 두 개. 감사합니다. Like a road track pathway. 한강. 아 맞아. 오. 아. 맞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You 왜? did. I would have given you all 왜? my stickers, Joey.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그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점의 점수를 세주시고 벌점은 하나, 난 하나 없어지는 거야? 쉽다. 어, 하나 없어지는 거야.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11점. 조금 아쉽군. 야, 성품 대박이다. 왜? 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진짜 괜찮아. 진짜. 야, 앞으로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어? 아, 나 근데 1등은 못 하겠다. She looked excited. 되돌아봐. 근데 했던 걸 비해서. 아, 내가 못 자, 그럼 사나부터 몇 점인지 발표해 주세요. 13. 13? 4분의 3. 3 points. 4분의 3점. 11.5점. 자. 19점이야. 와. 19. 와. 20점이야. 20점이었는데. 자, 뒤에 모모 12점이야. 12점? 네. 오. 자연이
16점이요. Even with the few that she was the only one that didn't get a sticker. 16. The zoom ins on Chewie's face. 9개 있어요. 9개. 정규회장을 해보겠습니까? 이거에 만족하면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정규회장 앞으로 나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정규회장님,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정규회장 됐잖아요. 네. 네. 일단 정규회장이 됐다는 것보다 제가 열심히 해서 상점을 제일 많이 모았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보십시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좀 정규회장으로서 앞으로 책임감 있게 초등고 학생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점이 있었다면은 나머지 꼴찌인 두 분에게도 꼴찌인 두 명한테 벌칙을 줄 거예요. 왜 두 명이죠? 두 명인 이유. 아, 왜? 자, 채영이 쯔위는 우리 모두 다 하교하고 난 후에 여기 청소를 하고 할 거예요. 네, 깨끗하게 먼지도 없이 싹싹 칠판도 다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반장 인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차렷 경례 와이너 밀리언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반 학생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멋진 교과도 들어주고 항상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임해줘서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이것만큼은 최고다. 비주얼. 아, 자기 자리를 다 청소하고 가. Best teacher. 자리는 잘 청소해야지. 맞췄는데 네. 기분이 어때요? 아유, 기분이 참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미술 선생님이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Been watching them clean for a variety of clips throughout the series. 선생님들 싫어해요. She's cute when she pouts. 저요? 비밀인데요. 비밀. 제 IP랑 들어보시네. 저 연습생이라서 연습을 하러 또 열심히 하러. 집으로 가서 쉴 거예요. 공부는 안 할 거예요? 공부는 조금 하고 잘 거예요. 선생님들 싫어해요. 우리 반 친구들아, 우리 언젠가 대전도 살아보고 학교 끝나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재밌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보자. 재밌게 배려해주고 뭔가 재밌게 해줘서 고맙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We are not done done. Oh. Him and their baby don't give up. 내 같이 모두 다 happy 하진 않아.
많지만 꽃도 너무 많아 나만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 걱정거린 안고 살아 그래 망설이는 일 하지 말아줘 매일 내게 말해줘 힘을 내 baby don't give up 자 오늘 손에 하나 왼손에도 하나 마음대로 chill하고 그려나가 빨간 동그라미 초록 X표시 네가 만든 게 정답일지 몰라 힘을 내 baby don't give up 세상 가장 빛나고 예쁜 게 뭘까 안개꽃 말고도 가까이에 있어 먼 곳을 찾지 않아도 눈앞에 있는 걸 누가 봐도 간지 있는 The snowman. Is it supposed to be like a balloon though? A flying dog? Another set. Next week we will have another album reaction and then I think we should have time to do maybe one more. I don't know. Maybe not. I'll have to fully look at my schedule. Because we might end up doing back-to-back, maybe back-to-back album reactions because my Time to Twice episodes are always break into two, but I don't want to start one and then go into Chewie's comeback because I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a couple weeks of comeback content for Chewie, so I don't want to like start a Time to Twice and then have like a 2 to 3 week gap before I can get back to doing the second part. So anyway, thanks for watching. This was really, really fun. Drop down in your comments or in the comments, what is your favorite Time to Twice? And do you guys care if I went out of order? Just asking because there are a couple of the recent ones that I am very interested in watching. So, but if you guys are adamant that I stay in order, I can do that. It's not that big of a deal. So, all right, I love you. I shall see you next week. Bye.